지금 3주 동안 그 물약 다이어트에서 알약 다이어트로 바꿨더니 식욕이 안 죽어. 아니, 3주 동안 엄청 쪘어. 근데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촬영이 하나 있거든. 수요일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마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. 식은땀이 계속 나요. 내가 저혈당이면 귀여울 거 아니야. 아니. 거기서 귀엽다는 얘기는 황당할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. 이 몸으로 저혈당 오면 황당할 거 아니야. 근데 이 몸이 더 저혈당 오기가 쉬워요. 난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콕 쏘파다가 저혈당이 온다. 초콜릿이 있어야 된다. 여러분 강아지 저혈당 온 거 본 적 있어? 새끼일 때. 우리 코델리아가 2010년생이야. 얘랑 동갑. 너 2010년생이지? 얘랑 동갑인데 코델리아가 태어난 지 45일째 내가 데리고 왔거든. 딱 요만한데 요 배 위에서, 지금도 배 위에서 자는데 푸신푸신해요. 아주 배 위인데 얘가 막 내가 깔깔고 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얘가 밑에 깔린 거지. 그때부터 따로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밑에다가 침대 아래다가 두고 자기 시작했는데 와, 나 그때 발견 못했으면 죽었을 거야. 어느 날 아침에, 그날따라 내가 일찍 일어났어. 한 5시인가 4시 정도에 일어났어요.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그럴 거 아니야.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어. 코델리아 뭐하고 있어요? 이럴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게 딱 쳐다봤는데 진짜 네 개의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, 이거 뭔지 아나? 이렇게 있어.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. 그래가지고 야! 이랬어.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와, 평상시에 그, 와. 그래서 그때 그 병원에서 꽤 많이 갔었던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24시간이었거든. 거기 지금 없어졌다. 그 병원, 야, 그 이리온이라는 곳이었어. 어딘지 알아요? 24시간이어서 지금 없어졌다 근데 그거? 아무튼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꿀이냐? 꿀 없다. 설탕 있냐? 있다. 그러니까 설탕을 타가지고 주사기로 입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넣으래. 그러면 살아날 거래. 와 진짜 신기해 근데. 아니 나 진짜 난 거의 완전히 너무 놀래서 막 손을 떨면서 이렇게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들 살짝 넣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얘가 갑자기 막 이래. 아니 진짜 요만해. 1kg도 안 되지. 지금 1.2kg예요. 지금 할머니인데. 그러니까 몇백 그램이야. 아 진짜 요만한 애니까. 내가 지금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요만한 애가 이 입도 요만해. 아, 주사기 구멍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이 되게 작어.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니까. 아주 살짝 느니까 진짜 거짓말 같이 천천히 일어난다 이렇게. 그러니까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딱 살아나잖아. 와 너무 놀랬는데 와 되게 신기함을 느꼈어. 그게 이제 사람도 저혈당이 오면 힘이 다 빠진다 그러더라고. 그게 강아지 저혈당. 나 그때 처음으로 본 거야. 아 이게 바로 저혈당이구나. 그 뒤로 한 100일 될 때까지 한 세네 번이나 있었어요. 아주 얘한테 떠날 수가 없더라고. 나 없을 때 그러면 끝나잖아. 아주 계속 같이 옆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. 그 후로 한 10년 후에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EBS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 이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. 아니 정말 와 나는 이렇게 뚱뚱한 애가 나는 뭐가 제일 나 진짜 옛날에 제일 짜증났었던 게 옛날에 만났던 애 옛날에 만났었던 애가 난 되게 착한 애인데 언제 나한테 짜증을 내냐면 배고플 때마다 짜증을 내는 거야. 아주 그때마다 난 이해를 못했거든. 왜 배고픈데 나한테 짜증을 내지? 배고프면 먹으면 되잖아.
왜 짜증을 냈지? 그러니까 뭘 모르고 살았냐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어. 매번 밥을 계속 먹으니까. 그러다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했는데, 야,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라면 먹을 때마다 그랬었던 게 이유가 있더만.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, 라면 먹으면. 공복에. 그러면 확 내려간대요.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. 라면 먹은 다음에 녹화 시작하면 두 번째 시간부터 항상 거의 그러는 거야. 와, 진짜. 저혈당 와본 적 있는 사람 있어? 땀 난다? 식은땀? 식은땀 날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든다?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앉게 돼. 그런 다음에 초콜릿 좀 주세요 이렇게 돼. 정말. 그래서 그때 EBS 찍을 때 EBS PD님이랑 자주 내려갔어. 그때가 도곡동에 있을 때였는데, 지금 일산으로 갔지만 도곡동 그 밑에 편의점에 내 분위기를 딱 보고, 야, 절당 왔다. 절당 떨래. 그러면 이제 막 내려가가지고 초코바 사가지고 자유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먹으면 진짜 코델리아처럼 살아난다. 딱 보면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혈당이 무섭더라고. 아. 잘될 거야.